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거 드셔도 꿀잠이 오겠습니까? 내 주식이 잘 돼야 꿀잠이 오지. 그 주식 잘 되게 좋은 전략 짜주실 분 오늘 오셨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수석연구원님 나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함을 딱 고르고 있는데 오늘 출연자가 인터뷰한 게 딱 있더라고. 아, 김대준 네, 연구원님. 네, 그거 사실 어제 오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네. 오늘 조간에 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대준 연구원님. 일단 우리 김대준 연구원님이 주로 이제 맡고 계신 게 뭐 투자 전략? 전략이죠, 전략.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전략. 네. 이따 뭐 끝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 예. 또 수혜주가 뭔지 이런 그렇죠. 것들까지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한국 시장 코스피 부터 일단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일단 어제는 좀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좀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봐요? 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에 그러니까 1월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 이 시장이 내릴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얻은 결론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신고가를 경신한다 이러면서 예. 제가 2월 달에 지수 전망을 상향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때 3266까지 1월 11일 날 갔다가 떨어지고 이제 새롭게 보고서를 쓰면서 못해도 3550포인트까지는 간다. 언제까지? 올해 코스피 상단이 예. 밴드가 3550포인트까지 가고 3550? 예, 맞습니다. 예. 공정가치가 한 34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딱 그 공정가치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그 정도 공정가치에 가면 일반적으로 오버슈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네. 올해는 355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경기 회복. 그리고 기업 실적 호조,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최근에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예. 이런 것들 감안하면 한국 시장은 전혀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작년에 한투증권의 하우스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 말에. 네, 그렇죠. 바꾸신 거예요? 이 담당자가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예요. 아, 김대준 연구위원이 한국 로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새로 맡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꾸신 거죠, 하우스뷰를. 네, 그렇죠. 사실 그 그래서 모신 거예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저희 박소연 부장님이 맡고 계시다가 네. 훨씬 더 이제 넓게 보시러 글로벌로 가시고 네, 제가 한국 전략을 담당하면서 바꾸게 됐는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내릴 만한 그런 저는 징후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아, 그래요? 아, 나 이런 분은 또. 아니, 뭐, 내릴 거는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긴 있잖아요. 있긴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시장을 위로 올리는 요인이 훨씬 많지, 네.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또 해소가 된다. 없다 해서 약간 한 발짝 물러났네요. 아니, 그, 다른 분들의 그, 논리를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 네.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강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이유만 한번 네 일단 뭐 해주세요. 글로벌 경기 회복, 네. 미국 주도의 경기 회복인데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기를 이제 경제를 구축하고 네.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수출 경제를 구축을 하고 요거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이 더 큰 게 아니냐. 네. 중국이 좋아야지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관세청에서 통계를 내는 수출 증가율 그리고 비중 이걸 보게 되면 중국이 한 26% 정도 나오고요. 미국이 14%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통계상의 해석의 차이가 필요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 통계 매월 1일 날 나오는 거는 이 수출 실적이 관세선을 통과했을 때 그때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중개무역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으로 빼는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 향인데 네, 그렇죠. 잠깐 중국 갔다 가는 거를 우리가 중국이 많이 저 중국에 많이 수출한다고 꼭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비중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이 관세선 한국에서 나가는 이 기준이 아니라 네. 소유권이 어디로 확실히 이전이 되는가 그걸 보는 게 이 국제 수지거든요. 국제 수지 안에 경상 수지가 있고 그 안에 상품 수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비율을 해보면 예. 줄어듭니다. 미국이 20% 가까이 올라오고요. 예. 중국은 빠지게 되죠. 한 23에서 24% 정도. 아, 그거 중요한 얘기신데. 네. 그래갖고 이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으로도 가고 다른 유럽으로도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예. 사실상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계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고 네. 사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이제 얘기도 했는데 이역병 그거 샷 했다고 이제 쫙 뒤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연설했거든요. 네. 그런 거 따져보면은 미국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네. 뭐 7일 평균을 한 6만 명 정도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재개하고 이 백신 접종률 보게 되면 지금 한 60% 좀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제일 많이 백신 접종이 제일 높은 게 이스라엘인데 네. 이제 100명당 119%. 그렇게 돼서 지금 완전히 마스크 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60% 가까이 넘어왔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걸 보게 됐을 때 미국의 소비 모멘텀 강화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연결될 것인가. 한국의 제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의 소비 회복, 한국의 수출 경기 개선, 기업의 매출 증가 이렇게 실적. 됐을 때는 실적으로 고정.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을 말씀드렸고 이제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기업 실적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도마다 다릅니다. 좀 시계열을 길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네.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네. 그때 굉장히 회자가 됐던 그 용어가 박스피였습니다. 박스피. 네네. 네. 그때 1,800에서 한 2,200 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그때 코스피 순이익을 보시게 되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60조에서 70조? 아, 예, 60조에서 70조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2017년, 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빵 뛰고 이게 130에서 140조까지 그렇죠.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딱 레벨업하고 2000, 예. 2000포인트 중반대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서 또 빠졌다가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익이 다시 100조 원 미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네. 최근에 순이익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140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돼서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YY로 6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익 자체가 50%를 넘어서 60% 이상 넘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주가가 사실 이익의 함수거든요. 그런데 예.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향후 12개월을 또 봅니다. 근데 향후 12개월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4월이니까 올해는 5, 6, 7, 8, 9, 10, 11, 12 있고 내년도 또 4월까지 땡겨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년 4월 거를 보기 위해서 2022년 실적을 보게 되면 또 지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간으로 170조예요. 2022년도가? 네.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네? 결과론적으로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반영했을 때 코스피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가 가장 먼저 꼬꾸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다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생각해도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코스피도 신고가지만 신고가를 친 시장이 굉장히 많아요. 네. 미국도 있고요. 독일. 네, 독일도 있고 사실 우리보다 코로나 관리가 안 된 일본도 네. 신고가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서 가장 먼저 넘어지냐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수급인데요. 네.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점점 빠져드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삽니다. 어제는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4월 달 누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걸 빼게 되면은 3조 원을 샀습니다. 어제 걸 빼면 이제 2조 원으로 누적 순매수가 잡히죠. 근데 결국에 이 상황 자체가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좀 약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달러 약세의 지속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굉장히 거대 담론이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어쨌든 연준이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는 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달러 강세가 나타난 거는 미국 혼자만 달려가니까 미국 쪽으로만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건데 이 전 세계 지역 특히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다른 통화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그냥 이제 지금의 경제 환경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유럽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다들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유럽도 보게 되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은 6만 명인데 지금 유럽은 한 일간 13만 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네. 유럽 28개국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 일단 급하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데 지역 봉쇄를 쫙쫙 하는 거거든요. 예. 지역 봉쇄를 한 다음에 백신을 맞춥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최근에 2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영국, 독일이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힘을 내갖고 가게 되면 유럽 경기가 회복이 되고 달러 인덱스에 50% 이상 영향 미친 게 유로화기 때문에 유로화죠. 네, 그렇죠. 이 유로화가 강해지게 되면 달러가 조금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주목하는 지표가 금리 스프레드가 있어요. 미국의 금리, 미국채 10년 금리, 네. 그리고 독일채 10년 금리. 네. 요 스프레드가 달러 인덱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고 독일이 멈춰버리면 예. 사실 달러가 강해지는데 미국채 금리와 독일채 금리의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채 금리가 올라오는 거죠. 아, 그럼 달러 약세네. 그렇죠. 예. 미국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예. 미국은 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1.7까지 갔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1.55까지 왔지만 예. 독일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워낙 마이너스가 딥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 유럽이 그래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구나. 사실 금리는 경기와 물가의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경기가 올라오면 금리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달러 약세가 좀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한국을 또 보게 되면 한국은 어쨌든 수출을 잘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딱딱딱 쌓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이게 좋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박 생겼어 아무리 그 예, 우리 아무리 김대중 선생 그 지금 이제 막 경기가 막 좋아지고 기업 실적 잘 나오고 뭐 이렇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큰 이제 상처를 한번 입었는데 그거 치료하자고 막 일단 스테로이드 막 계속 맞으면서 스팀백 맞으면서 이른바 전 세계적인 분식회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왜요? 오, 글로벌 분식회계. 그래서 결국 이 화장 지워지면 이거는 결국 오래 지속 가능하진 않은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정프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막 백신을 맞아가지고 아무 대가도 우린 치르지 않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상처에 대한 아무런 회복 능력도 없었는데 그냥 일단 아, 슈팅팩 이런 걸로 끝냈는데 어제 누구 만난 거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스팀팩을 맞으면은 일단 스팀팩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그건데 네. 맞으면 피는 달겠죠. 에너지는 달겠죠. 근데 속도는 빨라집니다. 네.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지원책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IMF의 GDP 성장률 전망치 추이를 보게 되면 작년에 팍 까였다가 올해 빠르게 올라오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조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궤적 자체는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경제 성장은 어쨌든 이뤄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국가가 있지만 네. 그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사실 몇몇 국가에 한정되거든요. 네. 전체 GDP에서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 20%, 중국 18%, 유럽 네. 18%,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이 세 가지인데 이쪽이 네. 살아나게 되면 네. 거기가 대세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한국 자체 내수가 아니라 그쪽을 바라보고 이제 경제를 굴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세 가지 국가가 잘 되면 한국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한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백신도 좀 부족하고 네. 뭐 700명까지 올라오고 예.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1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공존하는 방법을 약간은 터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있죠. 아, 증가세에 비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BSI도 그렇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이주열 총재도 올해 3% 중반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내수가 힘들지라도 사실 외부 쪽 대외 요인을 반영해서 한국의 성장은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주식시장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잘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 정도만 하죠. 그래서 뭐요? 전략. 전략이 필요하죠. 뭐 전략 팀장 아니에요? 아, 네. 아, 내 정프로가 된단 말이야. 어제도 미래에 가서 뭐 사요? 뭐요? 뭐? 네. 일단 자. 저는 경기 순환주, 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기 순환주, 일각에서는 가치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같이 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구가하기 위해서는 가치주, 특히 이 안에서 경기 순환주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되게 막연합니다. 경기 순환주에서 왜 골라야 되는가.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좀 모델링해서 보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냐면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해서 오, 그렇죠. 네, 브릿지워터 헤지펀드의 예. 대표고 그 두꺼운 책 쓰신 분이 있어요. 원칙이라고요. 원칙, 네. 프린시플. 네. 네. 근데 거기에는 네. 내용 없는 겁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이제 전략을 쓰시냐면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올웨더 아, 네, 올웨더라고 네. 하는 걸 써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누고 네. 그 안에서 각각의 국면에 맞는 딱 자산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차용을 한 거죠. 주식시장이 정말로 이 네 개로 표현이 된다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어떤 걸로 쓸 것이냐 네 개로 나눠야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가로축은 경기를 쓰고요. 이쪽으로 가면 경기가 좋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세로축은 금리를 씁니다. 경기와 금리. 네. 사실 물가를 반영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국면에서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게 정상이죠. 네. 그게 정상이죠. 네.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네. 사실 경기가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경기를 좀 누그러뜨리죠. 네. 그렇죠. 경기가 꺼지게 되면 그 경기가 꺼지는 것 때문에 금리가 다시 내려가죠. 그러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게 되면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이렇게 네. 순환되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살짝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유망한 업종 그리고 네. 스타일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치주고 그 안에 있는 업종은 에너지, 네. 소재, 산업재. 네. 조금 더 풀게 되면 정유라든지 철강 화학, 기계조성 건설 그리고 금융이 있고요. 소비재. 올 들어서 상승률로 치면 제일 높은 것들이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현재적으로 철강, 뭐 포스코 이런 것들 뭐 서프라이즈 내고 그죠? 네, 맞습니다. HMM 뭐 이런 거. 아, 난리가 났죠. 난리 났죠. 조선도 뭐 한국조선해양. 네. 근데 이들의 네. 이 퍼포먼스가 계속 지속될 건가 네. 안 될 건가 여기에 네.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퍼포먼스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1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진행이 될 텐데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예. 사실 여기에서는 잘 나올 거라는 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작년 3월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간다. 이걸 알고 계세요.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다음을 보게 되려면 2분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분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의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네.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논리적으로 그건 안 맞는 그건 어떤 거죠. 외부의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수급으로 오거나 뭐 아니면 네. 달러가 확 강세가 되거나 네. 뭐 인근 나라들이 뭐 위기가 오거나 뭐 이럴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징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제 생각엔 경기가 꼬꾸라지기 위해서는 네. 코로나가 진짜로 많이 확산이 돼서 작년 3월처럼 완전히 전 세계가 파국에 휩싸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됐을 때 네.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 추세가 조금 둔화됐는데 예. 작년에 확 빠졌을 때는 언제였냐면 치사율이 높아졌을 때거든요. 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다 보니까 나도 잘못되겠구나.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공포죠. 네, 그 공포 심리가 굉장히 확산됐을 예.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는 회복될 거고 실적은 그걸 바탕으로 좋아질 거고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막을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예. 아니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주가를 눌렀던 예. 수급 불안이라든지 이게 있으면 모를까. 그게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네. 그 과정에서 경기 순환주에 대한 베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김대준 의원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네? 2월, 1월 하순부터 2, 3 초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3월 달까지 이어졌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 반전은 그거는 조정일 수밖에 없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금리 좀 오른다는 건 경기를 반영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가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지나놓고 보면, 네. 물론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연준 이야기도 좀 해주실 것도 많고 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요. 네. 그 미국과 중국이 네. 막 경쟁이 심해지고 지금 좀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그럼 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 되는지 네. 그거 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네. 이 대중 강경 모드인데요. 사실 어제 미국 외교 상원의 그 외교위원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제재하는 그런 법안을 또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갈등 구조가 이어지는데 네. 일단 우리가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 빈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곳에. 네.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첫 번째로 배제했던 게 화웨이인데 네. 그 화웨이의 빈자리를 한국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별로 못 치고 들어갔잖아요. 아직은 못 치고 들어갔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협력을 하게 될 거고 네. 오늘 또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고 네. 네. 화상으로 하고 나중에 정상회담하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백신도 중요하지만 경제 협력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국이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을 키우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이걸 보게 됐을 때는 네. 결국 반도체 5G, 뭐 AI, 2차전지, 통신장비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미중 갈등 하에서 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 그렇습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부담 아니에요? 여기저기 하다가 아유 머리 아파 이런 상황. 미국도 압력받아 중국에서 또 으름장나. 그거를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 지금 당장 그걸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서 만드는 장비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장비에 대해서 우리 수입 안 해. 네. 이렇게 버리면은 당장에 거기에 투자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기업들 아 어떻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전략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미국 자체로 그냥 리쇼월링 할 때 네.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가요. 네. 그러니까 뭐 오스틴 공장이 있든 어디가 됐든. 그럼 뭐 정부의 판단이 좀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아니 그런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정부는 그거를 지원해줄 뿐이고요. 네. 그 기업의 판단이 중요한데 일단 그 과정은 네.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아, 반도체, 5G, 그다음에 의약품, 2차 전지, 네, 통신 장비. 아,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이쪽은 굉장히 높고, 네, 2차 전지. 뭐 대충 그럼 답이 뭐 아주 넓지도 않네요. 통신 장비 괜찮겠네. 통신 장비? 5G? 오지게 안 갔던 그 오지요? 간다 이거예요? 드디어 갑니까? 네. 네. 너무 좀 흥분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5G 가긴 가는 거겠죠, 당연히. 네. 갈 수 있겠죠. 아 왜냐면 이제 팬데믹이 없어지면 통신 장비 작년에 통신 장비 된다 안 된 게 아 설치를 못 해요. 문을 안 따줘요. 이런 거였잖아. 백신 맞으면 문 따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아 화웨이 개털 만드는데 솔직히 에? 미국 기업들이 뭐 그거 대체제가 없잖아.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혜 입을 것 같고. 근데 왜 안 가지? 내가 들고 있어서 안 가나? 일단 뭐 네. 조금 관심에서 지금 네. 조금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네. 주식시장이 돌고 도니까 네. 언젠가 온다. 봐주시면 돼요. 간다 뿅 간다. 네, 그렇죠. 가긴 갈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 네, 반도체 통신장비.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네, 일단 나오셨는데? 뭐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일단 뭐 국내 주식에 대해서 네. 뭐 안 된다. 할 바에 뭐 미국 거 하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 올라가려고 하면 좀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네. 근데 어찌됐든 사실 한국 기업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내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한국 시장은 사실 주식 측면에서 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아직은 그래도 매력이 많아요. 해외 주식은 사면은 나중에 이익 나면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주식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국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으니 한국 주식을 통해서 그래도 좀 기대 수익률 높이고 이제 부의 증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주식에 조금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미 했어요. 시작했으니까. 네. 저 자주 만나시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도 그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한국 주식도 열심히 좀 하시라고 좀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처음 함께 해주신 분은요 한국투자증권 엠키스죠? 네. 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아무리. 예? 네? 아무리. 아무리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네, 한국투자증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김대준 수석 연구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